100일 수행자 여러분, 마인드풀니스, 현성정사, 자비명상, 마음충전소 수행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밝은 해가 활짝 동이 튼 맑은 아침. 오늘은 85일 차. 오늘의 화두는 명상입니다. 저 은사스님께서 말씀하셨죠. 번뇌의 대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없애려고 하는, 대상을 없애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명상이다. 그쵸. 우리는, 살다 보면은,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을 보고, 싫어하는 마음이 나고, 내가 싫어하는 것, 그것을 혐오하는 마음, 그것을 없애고 싶고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나죠. 그래서 어떤 대상을 보고 화가 났을 때, 그 대상을 없애서, 그 대상을 없앰으로써 나의 화가 난 마음을 해결하고 싶어 하죠. 그 대상을 뭐가 잘못됐으면은, 저 일이 잘못됐어. 저 사람이 잘못됐어. 조직에 저런 문제가 잘못됐어. 하면 저걸 내가 바로 잡겠어. 저걸 바로 잡음으로써, 이 사회를 바꿈으로써, 저 사람을 바꿈으로써, 내 화가 없어져서 내가 행복해지겠지. 라고, 자꾸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자칫 잘못 방심하면은 또 거기에 그 꼬임에 넘어가서 또 그것을 현실로 믿어버리죠. 그런데 명상은 그 대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이 어떤 싫어하는 마음을 내고 있구나. 화가 나 있구나. 나의 어떤 욕구나, 욕망이 실현되지 않은 것, 좌절된 것, 막힌 것,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혹은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어떤 상실감을 느꼈다든지, 뭔가 방해를 받는다든지 등등의 이유, 혹은 뭔가 손해를 받다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뭔가 손해를 봤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화가 나고 싫어하는 마음이 들고 가슴이 아플 수가 있죠. 그럴 때 그것을 바꾸고 싶어서 화가 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바라보는 것들이, 저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거야. 저것 때문이야. 라고 착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말이 있죠.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다. 나는 내 업의 주인이다. 내 감정은 저 사람이 책임져 줄수 없다. 저 사람의 감정은 내가 책임질 수 없다. 내 감정은 내가 책임진다.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만저만해서 화가 나 있는 마음, 외부 그 대상을 해결한다고 해서, 그 대상을 없앤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좀 시원한 마음은 들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미 일어난 이 화가 그것의 소멸을 통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죠. 그쵸. 인과가 틀린 거죠. 어떤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일어난 화를 다른 대상에 화풀이를 해서 그 대상을 고친다고 고쳐지지 않죠. 그쵸. 우리가 내가 감기에 걸렸는데, 내가 감기에 걸렸는데 누가 나의 감기를 대신 아파줄 수 있나요? 내가 손가락이 다쳤는데 이 아픔을 누가 대신 느껴줄 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우리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죠. 늙음, 늙어가는 이 시간. 나 대신 누가 늙어줄 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죽을 때나 대신 누가 죽어줄 수 있나요? 내가 아무리 내 모든 걸다 주고 내 평생 벌었던 전 재산 벤츠도 한대 주고 강남의 아파트도 한 다섯 대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 대신 죽어줄 수 있나요? 내가 죽는데 따라갈 수 있나요? 없죠. 바로 그 소리죠. 나는 내 업의 주인이다. 마찬가지죠. 이미 일어난 내 감정, 이미 일어난 내 분노, 이미 일어난 내 감정, 나의 선택, 나의 결정. 누가 대신 책임져 줄수 없죠. 오직 나만이 그 감정을 이미 일어난 감정과 고통을 충분히 알아차리고, 그냥 내려놔 버렸을 때, 일어났구나. 이 고통과 이 분노의 이 아픈, 가슴이 아픔, 요것이 빨리 없애버리고 싶지만, 뭘 없앤다고 요것이 없어질 놈이 아니구나. 요것은 충분히 내가 스스로 먼저 자비의 마음으로, 공감의 마음으로, 이 녀석을 잘, 명상하면서, 알아차렸을 때, 알아차리면서 자비의 마음을 보내줄 때, 요 화가 치유가 되고, 그 치유할 수 있는 건 오직 내 몫이구나. 물론 주변의 도반들이 응원도 큰 도움이 되긴 하겠죠. 하지만 그 주변의 도반들의 응원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내 분노, 화. 일단 첫째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고 있는지 화가 있었는지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의 원인만 계속 찾아다니죠. 과거에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하는 것은 나를 탓하는 것이고, 저 사람이나 저 사회 이것 때문에 그런가 하는 것은 저 사람을 탓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탓하고 있는 나 자신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잠깐 멈추게 되죠. 그것이 바로 명상의 시작입니다. 일단 알아차리기만 해도 잠깐 멈추게 되고, 지금 이 순간 내 호흡,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몸의 감각으로 돌아올 수 있죠. 내 몸의 감각으로 돌아와도 그 싫은 느낌, 그 아픔과 고통은 처음에는 그대로 남아있죠. 하지만 10분 명상하고, 백팔배도 하고, 사경도 하고 하면서 조심조심 내 마음에 그런 고통과 분노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날 하루 조심조심. 괜히 또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또 뭔가를 탓하는 마음이 들면은 얼른 알아차리고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서 조심조심 내 마음을 잠깐 멈춰주고, 탓하는 마음만 멈춰줘도 지금 일어난 이 고통이 충분히 치유가 되어가고, 이 고통이 치유가 되어갈 때, 이 고통의 뿌리를 알 수가 있겠죠. 뿌리를 알 수가 있고,
내가 먼저 치유됐을 때, 그럼 내가 싸웠던 대상들, 내가 탓했던 사람, 탓했던 대상, 이런 것들과 화해를 하게 되고, 화해를 하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 간에 그렇게 왜 반목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것은 내가 감내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은 내가 감내하기 어려웠던 것인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들, 원인과 결과들을 조금씩 선명하게 알아가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명상을 통해 피어나는 지혜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명상이라고 할수 있겠죠. 지금 이 순간, 그러고 있는, 번뇌로 가고 있는 나를 알아차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잠깐 멈춘 명상의 시작입니다. 그러고 나면 어때요? 저절로 공감의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나와 모든 존재를 그런 공감의 눈으로 바라봐 줄수 있겠죠. 그래요. 오늘 85일차 명상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거기에 또 번뇌 속지 말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서 알아차리고 감내할 것은 감내하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치유의 공감의 눈빛을 나누는 또 그런 하루 즐겨볼까요? 네, 오늘도 인조이 인조이하는 하루 함께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